담비 좀 땡기라. 할배 좀 만지자. 좀 밀치라. 할배 좀 만지자. 옳지. 꼬 올라가라. 꼬 올라가라. 그래. 아, 할배 좀 만지자. 응? 니는 그 의자 앉아라. 할배는. 여 앉히고. 담비야. 요즘 우리 사람들 응? 수명이 많이 연장됐다. 응? 한 85세 정도 된대. 87세인가? 85세인가? 여자분들은 응? 90세래. 와.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응? 이시 조선시대 때는 4,50에 살았다 하는데, 응? 한 200년 만에 100% 올랐네. 응? 100% 올랐다. 100% 올랐어. 알겠나? 담비니는 너거도 그러면 한 30년 살아라. 응? 30년 정도 살았다. 너거도 수면 연장돼야 될 거 아이가. 이 30년 살면 혹시 또 세계 최고 응? 고령자 되는 거 아닌가 몰라. 응, 듣고 있지? 그래. 오래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은 응? 할배도 살아 숨 쉬어야 될 끼고, 니도 살아 숨 쉬어야 될 거 아이가, 어? 그래, 오래 살라 하면은, 어떻게 해야 오래 장수할까? 응? 담비야, 장수하는 비결 말해봐라. 말해봐라. 또 잘라고, 응? 내 나름대로 정리해볼까? 노후를 어떻게, 응? 장수하면서 사는지. 내가 생각할 때는 일단 건강해야 될 것 같다. 응? 건강해야 될 것 같고, 큰 돈은 아니라도, 응? 큰 돈은 아니라도, 두 번째, 돈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. 담비니는 걱정 없네. 응? 구독자님들이 니 조금씩 간식을 보태주니까는 뭐, 응, 괜찮네. 또 운동도 니 잘한다, 아이가. 산에 사살 다니고, 응? 그래. 와, 그거 팼나? 니도 뭐 하나 깔아줄까? 아, 뭐를 깔아줄고? 네 요 안에 들어가가 있어라. 요 들어가라. 응? 요 뭐 너무 크나? 김주가에 빠지겠다. 빠지겠다. 이건 안 되겠다. 요거는 될라나? 이것도 안 되겠다. 그냥 거기 꺼라. 내가 여기다 네 집을 하나 마련해 줄게.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, 응? 늘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해가지고, 응? 노안을 대비해야 될 거 아이가. 에이. 그 약간의 삶 취미생활도 좀 해야 되겠지. 세 번째 취미생활 하면은 안 젊게 살겠나. 공부를 하든지. 응? 배움을 늘 응? 염두에 두고
생활이 될까 안 건나? 응? 또 뭐 있을까? 또 뭐 있을까? 그 욕심을 또 버려야 될 것 같아, 응? 욕심을. 그리고 이 친구도 단풍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. 뭐 사회생활 할 것 같으면은, 응? 사회생활 할 것 같으면은 네 친구들 많이 사귀면 되는데 사회생활 할 거 없으면은 많은 친구 필요 없다. 그래. 그러면은 뭐 오래 안 살겠나? 그지, 간디야? 담비야, 저기 새우 있는 거 한번 갔다 오볼게. 담비, 네 간식이 다음 잡아줘야 될 거 아이가. 새우가 있나 없나? 아, 새우 많아졌다. 와, 새우 많다. 와, 이 아들 산란을 빨리 하나? 여기도 새우가 많이 있고 여기도 있고 새우들이 많이 나타났네. 저기도 있네. 두 마리 보이네. 저기도 있고 새우가 이런 많아졌지. 이것도 하나 있는데 눈앞에 하나 있네. 어, 두 마리야, 한 마리인 줄 알았더니. 신기하네. 갑자기 많아졌다. 지금 망려가지고 새우 좀 잡으면 되겠네. 담비야, 네 간식거리가 새우가 많이 있다. 기뻐해라. 아. 아, 비가 그쳤으면 좋겠는데. 비가 그쳤으면 좋겠는데. 만호 담비 그놈 참 볼상스럽다.